네, 최근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댈러스 퓨어의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도 1승 1패. 하지만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매치 정말 중요한 매치 또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댈러스 퓨어의 준비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지금 만나보고 오시죠. 네, 현재 2점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커페이스, 오토블라스트를 만나서요 각각 모든 경기를 3대0으로 이기면서 네. 현재 승점 6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프링 스테이지에서는 좀 다양한 조합을 선택하다 결국 이제 라마트라, 모이라, 루시우로 좀 부결이 됐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 매플이 그런 뭉쳐다닌 조합을 쓰기에 좀 안 좋은 매플이다 보니까 결국 절치부심에서 우리가 안 됐던 걸 하자 윈솜트 조합을 좀 완성해서 왔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뒷라인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예. 아, 이거 동부의 필더 치우다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의 이름 합쳐서 엠블리라 포칭까지 네, 얻을 정도로 예. 이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정말 러블리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승리가 우리 선수분들에게 가장 큰 자신감,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 최근 이 분위기 이끌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동부 지역 내에서 서울 임페리얼이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긴 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 경쟁구도 계속 가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워낙 선수들이 영업이 넓기 때문에 윈소프트 잘하면 다른 조합도 사실 뭐 여유가 있는 팀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하이 드래곤즈의 경기 기다리고 있고요. 최근 경기는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자, 드리머즈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었는데 오늘 경기 달라야겠죠. 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썸머 퀄리파이어 들어오면서 메인 탱커를 바꿨죠. 예. 플래터 선수가 코치로 가고 페이스 선수가 이제 다시 상하이 드래곤즈에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합을 맞추는 단계에 좀 가깝긴 해요. 그렇죠. 윈솜트 위주로 플레이하고는 있지만 잘 풀리는 장면도 있지만 잘 안 풀렸던 장면도 많았기 때문에 상하이 드래곤즈 이제 오늘 경기 결과 보고 이제 다음 경기에 이제 포커페이스니까 적어도 이제 승률 50%는 맞추자라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 선수도 마지막 목 한번 축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슬슬 경기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바이퍼 선수의 이번 시즌 트레이서 이런 폼이 상당히 좀 괜찮은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스파크 선수와의 아, 또 이제 국가대표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신구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야, 오늘 좀 재밌는 트랜지스터 대결 나올 것 같고요. 예. 이제 1세트 맵이 사실 델로스가 정말 잘하는 맵이라서 워낙에도 기존의 라마트라의 모이라 루시우 쓰고 뭉쳐 들어가는 특유의 델박자 네. 이런 조합 잘했는데 1세트 맵이 남극반도예요. 그래서 이 남극반도에서 이렇게 앞라인에서 윈스턴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최근 경기 모두 이겼었다 보니까 아, 성적표가 이게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와, 뭐 데스도 절반이고요. 거의 두 배 차이죠 지금.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지표가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 페이스 선수 이제 저 지표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어떻게 올려나가야 되고요. 예, 자, 그래서 페이스 선수 유지해야죠. 맞아요. 이거 유지하면 솔직히 무조건 동부에서는 1, 2등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성적인데 어떻게 상위권 1, 2등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오늘 한민 선수는 아마 3연승으로 증명하고 싶을 것 같고요. 또 페이스 선수도 복귀한 만큼 팀에게 승리를 안겨다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된 이 남극반도가 참 중요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들렀으면 뭐 본인들 잘하는 라마트라 위주로 조합을 좀 짜올 텐데 예.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제 그런 팀들을 대부분 윈솜트로 돌려깎기 하려다가 실패했던 적이 많아서 상하이의 선택도 좀 궁금해요. 만 남아라는 선택을 들지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페이트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레킹볼. 네. 예, 뭐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래도 윈스턴이야 뭐 당연하게 어느 정도 뭐 자신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팀과 함께 승리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버워치 1에서 가장 완벽했던 조합을 창조해내고 그 중심에 있었던 레킹볼을 플레이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쉽게도 지금 레킹볼이 주력 메타가 아니라서 윈스턴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내가 대한민국 그렇죠 원래 원주 국대야. 그렇죠. 그러네요. 실제로 맞잖아요. 이것도 네, 원주 국대탱이네요. 네, 원주 국대탱하면 페이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기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요 상하이 드래곤즈는 이번 시즌 분위기 좋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승 2패가 되면 솔직히 어두운 시작이죠? 그렇죠. 1승 2패면 사실 뭐 다음 경기까지면 1승 3패까지 바로 승률이 25%까지 떨어지는 거라서 예. 물론 이제 동부는 퀄리파이어 경기가 이제 너가웃의 시드를 정하는 의미가 있지만 좋은 시드 받고 가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자, 어떤 걸 보여주세요. 댈러스 3연승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민솜트입니다. 오, 갔네요. 맛 민솜트로 갑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조합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희수 위치 보면서 자 최대한 거리 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해킹을 연다. 와, 네. 오, 우와, 바이퍼. 손브라트 최대한 실밴 맞은 걸 놓치지 않아. 근데 페인트 가면 예.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치, 윈스턴 이거 거는 절망적이죠. 네, 방금 생성기 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예. 던져보나요? 던져보고. 잘 들어갔는데 잡을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 점유율을 먼저 밟아서 올리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상해 들어온 지가 다소 좀 어려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뒷라인 자 물어주고요. 자, 뛰어서 힐러랑 탱커를 또 가둬놨고요. 오, 스파클! 페이트! 오. 예, 들어와서 계속해서 와, 힐벤! 아. 또 힐벤! 또 힐벤! 또 둘!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가 계속 템포가 빨라요. 와. 네. 계속해서 한빈 선수가 뛰어서 뒷라인과 앞라인을 갈라놓다 보니까 페이스 선수도 딥스카이 못 들어가고 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물린 MCD가 너무나 예. 편안하게 힐벤! 그렇죠. 힐팩트 먹지 못하게 먼저 본인이 먹어버리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퇴로까지 차단하는 스파클이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번 맵풀이 윈선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맵풀이다 보니까 한빈 선수가 고생할 수도 있었는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쉬는 기간 동안 윈선을 너무 완벽하게 완성해 왔는데요. 그렇죠. 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빈 선수가 윈선과 어울리는 느낌의 선수는 아니었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연습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나노박 뜁니다! 자, 잘 밀긴 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뒷라인이랑 방수기 딱 갈고 이렇게 또 갈리고 이렇게 해서 힐러도 비워받고 피하고 드리블 딱 둘이 막 굴려서 한빈! 아 정말 이야. 시키면 다 잘해요. 그렇죠. 안 해봐서 어색했을 뿐. 그렇죠. 못한 게 아니라 어색했을 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어리스가 있는데 굳이 생각에 당연하지 왜 해요? 피어리스가 팀에 있는데 할 필요가 없었죠. 아 근데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완성시켜 와가지고 지금 템포 자체가 델러스가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고요. 예. 상하이 드래곤즈 그래도 이번에 궁 많으니까 이번에 가봐야죠. 해야죠. 자 희수 선수의 손에 많은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먼저 뒷라인 노려주고요. 혼자 잘 들어서 희수. 와 역시 희수. 자 그리고 여기서 EMP 아하. 계속해서 페이트를 노려줍니다. 두 번 연속 같은 상황이죠? 너네 원숭이 없지 전략. 그렇죠. 그러면 스파클 성량 이제 트레도 없어요. 아니 스파클 선수 트레포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 자신감 있는 얘기도 막 하지 않았었나요? 스파클 선수? 그렇죠. 본인 트레이서에 대해서 우와! 이게 바로 구파클. 아 근데 진짜 우와! 본인들의 좀 그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좀 고쳐왔다는 게 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경기 길지 않아서 10분 남 평균 딜량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혼자 유일무이하게 만대면도 넘겼어요. 예. 스파클 거의 두 배예요 다른 예. 분들의 혼자 만 데미지 이상 넣었습니다. 힘대 딜량 40% 우와 와. 이게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자 이러면. 궁은 많은데 밟아야 되거든요. 자 밟아야 되고 나노도 있고 이거 견뎌내야죠. 자 희수 나왔고 다음 턴 바이퍼 근데 바이퍼 들어오다가 승 빠지면 예. 스킬 다 들고 있긴 하네요. 자 들어와서 뒷라인 노려줍니다. 벌써 빗나갔고 이러면 페인트가 그래도 득점이 좋습니다. 네, 궁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된다. 이걸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다행인 건요.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가 남은 게 있는 상황에서 네. EMP라는 카드까지도 잘 활용한다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좀 템포에 눌리는 걸 좀 막아야 할 텐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퍼 선수는 뭐 신이랑 후보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정도의 선수인데요. 어우 큰일 날 뻔했죠? EMP를 누가 빨리 채용해 싸움이다 보니까 히스 선수 살짝 무리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무리하다가 순간 이동기 들켜가지고 가는 솜브라들이 미치변하게 찾고 다니잖아요. 이런 솜브라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옛날처럼 뭐 아무렇게나 당해주지 않습니다. 막 던졌다 걸렸어요. 아 너무 막 던졌어 뒤로. 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치변하게 날라왔어요. 아니 이런 EMP를 채워서 이번 턴을 견뎌야 되는 타이밍에 이러면 이게 무슨 사고예요. 우와. 펄스는 안 들어가도 이건 정리가 되죠. 불이하나? 아니 이미 의미 없는 뭐 나눠주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냥 공기가 버려졌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마지막 카타거든요. 자 이러면 근데 EMP 차에 벌어져. 아 마지막에 위치 변환기가 살짝 너무 안일했던 게 그렇죠. 네, 여기까지죠 이거는. 자 이거 델러스 피어리 그만큼 안정된 윈섬띠까지도 장착해온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퍼 포기하지 않았고요. 읽고 있었어요. 쟤네 마음 급하다. 예. 찍어서 100% 이거 무리한다. 위치 변환기 찾고 부수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찾으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경기 운영 자체가 쉬웠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
맞솜트 하면서 저희가 그 마지막 밀기 전장이나 이럴 때 마지막 추가 시간에 기댈 건 이제 EMP 빨리 채우는 밖에 없습니다 할 때 솜브라들이 위편하게 다들 급하게 막 던지다가 그렇죠. EMP 파밍하려고 몸을 앞에 내놓고 있다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킬들이 워낙 좋아지면서 네. 위치 변하기가 혹시 깨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솜브라가 예전처럼 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국파크. 와, 스파클의 오른쪽에서 이게 기가 막혔어. 와, 이 연타로 이어지는 거 보세요. 아, 스파클 0대 쓰네요. 그렇죠. 난 오늘도 발전한다. 유일하게 0대 쓰네요. 젠탈전 국룰이죠. 0대 스트레가 힘에 이길 수밖에 없다. 아, 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데스가 0인데 데미지도 가장 많이 넣었는데 지면 말이 안 되죠. 아, 하지만 이맵 라마트라로 만났는데 아, 차이가 있다면 상하이는 소브라 메이, 밸런스는 소전 메이입니다. 네, 차이가 좀 매우 크죠? 색깔이 네. 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유 선수가 EMP 빨리 파밍해서 상대의 눈보라를 좀 확실하게 EMP로 지워줘야 되고요. 예. 에디 선수 이렇게 대체할 때 킬을 내야 되는데 워낙에 저건 급파 소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급파 소전, 그랜드 파이널은 웃음을 그냥 매겨준 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한번 또 나올 수 있죠. 아, 잘 가두긴 했는데 가벼운 위치 너무 좋고요. 그 불사를 뺐고요, 상하이 드래곤즈. 뒤로 한 핀, 한 핀. 가져왔어요. 잘 밀어냈습니다, 상하이 드래곤즈. 에디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좀 잠잠해서 예. 자, 가져왔고 밀고 나가요. 아, 와, 에디슨을 잡으려고 그 타임에 같이 돌아서 도한테면서 오히려 페인트도 네. 위험하고요. 조금 더 볼까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미니인데? 예. 네. 이거 못 살죠. 아, 아, 이거 들어간 타임이 이것이 바로 델러스다. 그렇죠, 네, 델러스 하면 네. 이러한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거 최강이잖아요. 소전이 파워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 미끼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예. 미끼가 된 순간을 델러스가 너무 잘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미끼가 되어서 한 명이 잡혔지만 더 큰 걸 물어뜯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자, 하지만 상황이 그래도 궁 많거든요. 예. EMP 잘 채웠거든요. 자, 그러면 희수? 이번 턴 EMP 빠르게 채워주면서 이번 턴에 순식간에 빼앗아 와야겠죠? 자, 해킹 데미지 야. 넣어주고요. 불사라도 빼고 싶은데 치유파도 뺀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절멸은 거의 비슷하게 채웠습니다. 자, 여기서 불사 빼고 밀고 가는데요. 아, 에디스 결국 역시 치유파가 되니까 예, 급파 소전. 예, 급파 소전은 다릅니다. 앞에 뭐가 붙으면 잘한다는 얘기예요. 갇혔어요. 아, 와. 아니, 델러스가 아예 변했는데요? 강해졌어요. 민솜트만 들면 아주 좀 힘들어해서 예. 돌고 돌아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정커킹도 해보고 맞아요. 라마트라도 해보고 자리아도 해보고 혹시 그 이상한 거에 아니 그건 안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가죠. 예, 그건 델러스 상징이니까. 맞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 그쵸. 예, 모이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궁극이 4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찬가지. 자, 막궁 대결에서 아무래도 EMP가 확실히 상대 눈보라 캐슬 시키면서 효율이 좋긴 한데 예. 문제는 오버클럭. 자, 그래서 눈보라 뿌려줬고 여기서 EMP 써라, 이것도 EMP 써라. 그렇지, EMP, 와. 근데 MCD가 놓은 건 좀 타격이죠. 일부러 지금 이거는 EMP 써라 눈보라였는데 예, 하지만 에디슨이 급파 소전이 또다시 문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이 오버클럭을 구성한 거야? 자, 이거 싸움 중 3D에 절벽이면서 버티면 해도 90이냐 가죠? 예. 오! 이러면 절벽 깎고 들어갑니다! 다도 올리고, 아, 에디슨 다도 올리고 완벽한 합이죠. 아, 이러면 친구 차이였었죠. 아, 이렇게 밀리면서 이거 99, 100까지 올라갑니다. 아, 델러스 운영도 좋아요, 확실히. 예. 상대 EMP 유도한 다음에 버티고 바로 오버클럭으로 정리하고. 자, 오. 자, 그래도 아직까지 눈보라 있습니다. 들어와서. 자, 밀쳐주고요. 오! 오! 터치됐어요. 근데 이 눈보라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디바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눈보라! 오! 다행이죠, 다행이죠. 디바가 맨 뒤여가지고. 예. 근데 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눈보라에 사실 많은 인원이 얼지 않아서 아무도 안 오르세요. 오히려 체력 관리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급한 소전 잡았지만. 아! 아, MCT한테 한 명 가고. 하지만 페인트가 와서 잡아주면서 견뎌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 이거 맨날 터지면? 네. 이제 곧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세 명이 잘 버텨요? 잘 버텨요? 어? 맞아요. MCT 살고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조금씩 다 할리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밀쳐내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반면에서도 이거 다시 디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급하게 디바 꺼내 들었었는데 자, 지금 다른 픽. 아무래도 상대가 눈보라가 있는 턴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비비면서 먹방도 조금 노려봤던 것 같은데 살짝 늦는 바람에 그렇죠. 그것까지 되지 않았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스파크 선수가 눈보라로 한 명만 잡아도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서요. 맞습니다. 자, 거점을 밟고 있을 때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눈보라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하이의 희망은 해킹 포커스. 자, 그래서 MC대만 물어줬었고 자, 하지만 좀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자, 지금 상황. 자, 앞으로 나갈 준비 좀. 자, 급한 소전.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핵기 포커싱으로 스킬 빼놓고 EMP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그 전에
아니 오늘 스파클 변수 그냥 그 자체네요. 템포도 빠르고요.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EMP 오기 전에 와 오기도 왔는데 예. 사람이 체력이 너무 많아요. 팀원이 없어요. EMP를 사용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친구가 없으면 EMP도 사실 의미가 없죠. 네. 자, 일단 터치 한번 미래를 자, 보기 위해 바이퍼한테 바톤 넘겼고요. 아! 이럼 터치가 어렵죠? 이렇게 EMP 사용되면서 방탄시 비트 찍어야 돼요! 비트! 어! 찍었어요! 어디든 비리면서 기회 네.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에디스의 사냥장 느낌인데요? 이렇게? 자, 사격장이죠? 이렇게 여기 한 번! 와! 역시 급한 소전! 다릅니다! 불타오르잖아요! 불타오르네! 끝났어요! 아... 확실히 데가스피어리요 불타오르네요. 이제 불타오르고 전술도 몇 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중심에 스파크 선수가 확실히 좀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파크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는 워낙 많이 했던 영웅 겐지 뭐 이런 영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팀 조합도 되게 애매했는데 네. 트레이서 저렇게 잘해주고 메이야 워낙 잘했고 하다 보면 사실 이거는 젤로스 이제 가장 본인들이 아쉬워서 윈스톤 조합까지 잘한다? 이거는 이번 시즌 아예 다른 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윈스톤 조합을 피했어요. 안그 했죠. 싸움 자체를 자신 없는지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상하이 드래곤즈 0대 2만큼은 피해야겠죠. 이 세트는 어떨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코어 1대 0 데라스피얼의 아주 화려한 부활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막 그 정도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윈스턴마저도 섭렵한 이런 느낌 보여주겠습니다. 이리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예,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닌데 실력 진짜 장난 아니야. 얼마나 장난 아니냐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장난이 아니면 진짜 장난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왔다 네. 이런 얘기 있는 거 이리스 선수가 보여 짱센 용파워 짱세대요. 짱이라는 표현 참 MZ스럽죠? 네, 제가 어릴 때 짱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네, 요즘 MZ들은 모든 예. 용을 다 쓰죠. 그래 저희랑 같이 쓰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송파구 스타짱이었어요. 제가 학교 스타짱. 스타짱. 아 진짜로? 아 그렇겠죠. 네 학교 스타짱이었어요. 예. 기억 스타짱 아니세요? 네 당연하죠 거의. 한국 스타짱. 네. 그래서 이런 짱이라는 표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파 소전. 아. 고점 터지는 날인. 소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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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파클 메이짱. 근데 메이짱을 이렇게 좀. 예. 아, 그만큼 짱이었어요. 네 짱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네. 그 한빈 대 한빈. 아. 한빈 선수 뭔가 와 안정감이 정말 네, 풍기는 이미지가 대박이에요. 반대로 상하이 드래곤 약간 좀 끌려다닌 감이 좀 있거든요. 네. 네, EMP 턴도 상대가 일부러 유도한 느낌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쉽게 좀 쟁탈을 놓쳤는데 페이스 선수 윈스턴이 본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윈스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맵들이 예. 보여줘야죠 이제부터. 이 미드타운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앞서서 보여준 경기에서 이 바이퍼 선수의 이번 시즌 기량에 대한 좋은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방금 전 경기도 아시겠지만 거의 최다 데스였어요 전체적인.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겨운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다이너스전 이겼을 때 저희 네. 인터뷰를 바이퍼 선수와 했는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말했을 정도로 본인 실력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미드타운과 도라도에서 트레데그 한번 보여줘야죠.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결국 최근 메타에서는요 트레싸움을 치는 팀은 대체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런 신인의 패기 바이퍼 선수가 보여줘서 활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신인이고 이번에 우리가 델러스를 좀 앞서 잡으면 예. 내년 국대는 혹시 그렇죠. 이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죠. 그런 원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요. 준비된 이번 경기에서 그런 활약이 나올 수 있을지 경기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국대 저 자리에 내가 갈 거야, 내년에 스파클 자리 바이퍼 선수 나 욕심 한번 내보고, 이런 게 있어야지 더 잘해지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상하이 드래곤즈들 일단 제로부터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좋은 시드를 받아야 맞아요. 네, 당연히 너가웃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요. 델러스와 상하이 드래곤즈. 아, 근데 델러스가 윈솜트를 안 피하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준비 많이 왔고 달라졌다라는 거. 그렇죠. 피계속도 느껴지잖아요. 이 기본기 조합이잖아요. 네. 이 기본 메뉴를 잘 못하면 이 다른 걸 해도 뭔가 맛이 좀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괴식도 한두 번 먹지. 당연하죠. 많이 먹으면 좀 익숙해져요. 그렇죠. 이게 제육볶음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돈까스 이런 거. 아, 돈까스 제육볶음 이런 거. 피자 치킨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안 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윈스턴 베이스 조합은 어떻게든 기약 물고 안 했던 들렀을 때. 예. 당당하게 부르고 실제로 경기 결과도 너무 좋고. 자, 그리고 킬백까지 조봉까지 몰려있고. 와. 근데 오늘 흐름이 계속 똑같아요. 한빈 선수가 먼저 뛰어서 좁은 곳에 강남진 리스를 끄거든요. 예. 결국 페이스호사 케어를 못 받으면서 체력 압박을 많이 받고 결국 그만큼 깊게 못 뛰고 결국 다 뺏기고 약수하는 반복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미협적인 요소를 가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오밀점에 모여있다가요 계속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바이퍼 선수가 계속해서 스파클 선수 질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긴 한데. 맞습니다. 자, 스파클 계속 바이퍼의 대결, 그리고 히스 체력 1위였습니다. 이 좋은 자리, 여기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자, 펄스, 오, 근데 방금 펄스. 이러면 오히려 스파클이 펄스 멋지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 스파클! 그걸 트레에서 이게! 트레가 트리한테 붙이는 거 약간 신령의 검증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군대의 폭격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지금 숨어서. 자, 변수. 네, 은신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아, 일부러 한번 유도한 다음에 궁극기 채우고 바로 은신하려고 그랬나요? 그렇죠. 뭐, 나름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효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드래곤즈. 자, 아나이킹하고. 자, 근데 페이소드가 잘 돌아왔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결국 자리를 전진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상하이 드래곤즈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숨 막혀요, 이제 복근인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 어? 어? 그래도 희수감을 잡아냈으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안 나오는 부위는 아, 그냥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렇죠. 거점으로 밟다가 힐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아나보이는 주인기의 힐러인 거지. 그러네요. 힐러 있으면 그냥 먹잇감에 먹잇감. 그렇죠.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파크 선수가 미쳐 날뛰고 지금 계속 가는 것마다 힐을 만듭니다. 아, 이게 강남 선수 입장에서 그냥 바로 돌려준 건데 예. 선수가 딱한 타이밍에 잡히는 바람에 지금만 어떻게 보면 날린 모양새가 됐고요. 그래도 EMP랑 나노가만 있으니까 펄스 변수만 안다면 할만 하거든요. 안다면 날 것 같아요. 보통 오늘 장기수가 이런 얘기하면은 펄스가 납니다. 스파클 선수가 오늘 폼이 너무 좋아서 예. 원래 제 빅데이터 상으로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늘의 스파클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스파클 여기서 잘 녹였죠. 이에피와기 제대로 네. 녹였죠. 힐러 둘 다 받아서 나노 블리스도 하지 못했고요. 자, MCD에서 나노가 주면서 바이프 가요. 깼어. 그 스파클 먹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쫓아가면서 바이퍼 선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급부터 중. 자, 거점 어차피 두 칸 줘도 되기 때문에 그쵸, 무리할 필요 없죠. 한빈 재정비하고 네. 나와요. 재정비하고 뭐 나노가 가지 있으니까 네. 자, 2층 왼쪽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 준비하고 있는 한빈입니다. 자, 뭐 다 파악하고 펄스. 아, 와, 바이퍼. 아, 큰 거 하나 했네요. 이거 스파크 조금 붙여야 그나마 나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게 필요했었죠. 각도 안 나와요. 그냥 주네요. 그래서 이번 턴은 여기까지다. 나는 판단도 궁극기를 아껴주고 있는 스파클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렸어요. 나가서 살리기 위한 택시가 살렸고요. 그 원쉐브도 뺐습니다. 방금 던기가 남아있어서 재울 수가 없었죠. 네, 이거는 페이 선수 원쉐브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앞뒤로 계속 시간 벌면서 리스폰 망가뜨리는 게 최고겠죠. 상대가 스파크. 아, 중요할 때 너 원쉐브는 없지. 이게 사실 상하이 입장에서도 상대가 여기서 막으려고 뒤로 일부러 1점을 준 건데 예. 여기서 리스폰 꼬았으면 그냥 말 그대로 대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파크 선수가 한번 멈춰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제어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EMP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희수 선수도 EMP를 따라왔습니다. 자, 자, 옵션이 많죠. MCD?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뻗어버렸어요 지금. 자, 뒷라인에다가 윈트가 호응될 때 뒷라인에 써도 좋고 예. 페이소드 궁이 없으니까 페이소드가 앞으로 뛰면은 이제 페이소드 1인 공 써도 좋고 옵션이 많아요. 지금 행복한 곳이죠. 자, 그만큼 행복한 상황에서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따라 들어오더라도 위협할 요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유있게 방벽 끼고 방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괴롭혀도 네. 맞고요. 여유까지 넘쳐요. 누웠어요 그냥.
이에비 이거 못했어요? 네, 이에비 때문에 이거 못 살죠, 못 살죠. 좋았습니다. 어, 히트까지 킬을 만들어냈고. 자, 근데 결국 그 해킹하고 한번 때린 그 플레이 때문에 템포를 놓쳐가지고. 예. 어, 상하이 드래곤도 이게 웬 떡이냐. 소모라 그냥 알아서 도망가줬다. 바로 들어왔고요. 네, 자,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밍 궁 3개 가지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 이거 한 번만 잘 쓰면 여기 막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생각보다 좀 멀리 가서. 예. 에지 선수가 아예 전장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노페이 때 사용했는데 오히려 실수가 잡혔습니다. 실수한 게 어쨌든 부수왔기 때문에 한빈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 그렇죠. 자, 자 나노 강아지도 잘 흘렸고요. 에디슨 걸렸어요? 어? 이렇게 서로 간에 손브라를 잡아주는 상황? 자, EMP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네, 젤러스가 워낙 궁이 지금 많아서. 예! 자, 잘 되었고요. 자, 여기서 킬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원시부터 사용하고 좀 자고 있습니다. 라인에 펄스만 안 들어가면 아, 됐어요. 들어가지 않았죠? 자, 한빈 해킹 원시부터 켜줘. 예. 와! 오! 갑자기 이쪽으로 다 누르긴 했거든요? 예, 좀 급해. 서로 간에 좀 급한 상황? 자 들어가서 계속 데미지 넣어주면서 상하이 드래곤즈의 진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 나노 강아지까지 조금 아까웠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MC 선수 놀라서 터져서 와준 것 같은데. 예. 결국 궁을 4개를 지금 한 번 있었는데 아직 막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는. 그렇습니다. 속보 또다시 스파클만 만 데미지 이상 유지 중. 아 근데 스파클도 트랩폼이. 예. 물론 만 데미지 이상이라면 딱 만 정도라는 건데. 그렇죠. 유일하게 만 데미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펄스도 2킬이나 했고요. 0데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스파클 선수 트레이서 스텝 좀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상하이 드래곤즈 한 번 잡히면 그대로 끝납니다. 자 위기 끝이면 끝이죠. 그렇죠. 스파클 해주면 자, 싸움 여기... 길어지면 희수 EMP여서 진짜 몰라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하이 드래곤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 나노도 없고요. 아, 스파클 대파클! 아 이거 싸움 길었으면 EMP 와서 밀릴 수도 있는 거를. 예! 펄스로 침착하게 페이스업 다 때려가지고 피 만들고. 아 이거 인수 없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죠. 아 절망적이죠.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아니 오늘 델레스피어의 경기력 자체에서요 원래 작년에 보여지던 그 향 추가가 좀 되는데요. 안정적인데요. 일단 사실 이들이 윈트 조합을 피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한빈 선수가 아무래도 서브 탱커 유저고 자리아나 정커키는 정말 잘하지만 디바도 그렇고요. 윈선 아무래도 피어리 선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이슈. 그리고 스파클 선수 자체도 트레이서를 사실 주력으로 하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윈솜트 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윈트가 일단 헤매다 보니까 이 팀이 윈솜트 조합을 피했던 건데 그 두 명이 무려 영데스 경기를. 그렇네요. 아. 팀 내에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던 윈스턴과 트레이서가 함께 영데스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이들이 MSM에 아쉽게 좀 진출 못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쉬웠어. 그렇죠. 이렇게 폼을 올려왔을까요? 네, 중학교 급파전까지 해서요. 극한의 폼, 또 한 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절체부심한 것이 느껴지고 있는데 한면의 문제는 상하이 드래곤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상대가 뭉쳐가지고 페이스 선수를 두드리는 거에 페이스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 바이퍼 선수가 중간중간 네. 펄스로 킬을 내곤 있는데 그렇죠. 가장 핵심이 그런 좀 궁극기나 이런 활용이 뒷라인이 특히 묶여있는 게 좀 큽니다. 자 그러한 자유도가 좀 없어질수록 할 수 있는 것에 좀 제약을 받다 보면은요 그만큼 플레이가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까지는 다소 아쉬운 상황에 직면한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가겠습니다. 뒷라인이 얼마나 묶여있었냐면 강남 선수가 지금 0처치예요. 아예 킬 가담을 지금 못했을 정도로. 와, 그러네요. 원래 이제 막 우리가 직접 키고 나가서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처치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예 지금 갈려있다는 거죠. 네, 앞라인에서 원래 함께 때리는 구도가 결국 나와야지 좋아지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페이트 선수를 필두로 안정적인 운영이 나와야 됩니다. 에디슨의 에디슨의 어, 오! 보통 반대거든요? 네, 보통 그랬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달라졌나봐요. 보통 정리를 한 거 같죠? 그쵸. 아니면 선브라로 바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모두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색다른 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디슨 잡아내면서 에코로 갑니다. 그렇죠, 전방 압박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발판전 선수가 이 정도 딜을 넣어줘야죠. 근데 시원시원히 때려박아야 전진을 좀 더디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하이도 좀 압박 길량으로 들어오게 계속해서 좀 불러주고 있는데 예. 이게 에코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지금 끼면은 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포즈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상 봤을 때는 일단 스파크 선수는 아닌 것으로 네. 보이고요. 상하이 쪽 포즈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파크 선수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어, 예. 어, 지금 뭐지? 뭐 이런 얼굴 표정이었었는데 아, 어떤 이슈인지 저희가 이슈가 나오면
바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오버워치 리그에서 중계 횟수는 가장 많이 했는데 아 네. 나와버렸네요. 마이크 이슈래요. 아, 누굴까요? 마이크 이슈. 누군지 알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줬지만 누구죠? 한번 맞춰보세요. 상하이인가요? 예,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페이터? 정확합니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맞췄죠? 다섯 명이 5분의 1, 20%라서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제 민선들이 마이크 이슈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와 이유를 모르는데 빅데이터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가 네.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최근에 와. 본 마이크 이슈 제 기억엔 피기 선수였어요. 어 네. 그렇군요. 아 그때 한 두 번인가. 네네 도라도 같은 데서 아 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이걸 맞춘다고요? 이야 예, 제가 곧... 힐러 마이크 이슈 진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또 그러니까 민선들 탱커들 좀 힘이 넘치는 건지 이것 때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 드는 걸로는요 지금 바로 경기 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곧 있으면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페이스 선수가 좀 물린 상황이었었고요. 자, 체력 관리 중요합니다. 아, 네, 힐맨 강남진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점프에 이 공간을 부르지 못하면 예. 자 지금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아 뛰었네. 이거 잘 도망갔어요. 예. 케어 예피! 예피! 아 근데 나도 이거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나눌 공간 여기 3명 좀 잡아낼 수가 있나요? 아 나눌 버팁니다. 나눌 백으로 마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자 이러면 아, 하지만 시선 물렸을 거고 아 그래도 상하이 들어간 지 수비도 이번 턴은 만만치 않네요. 아 근데 잘도 지금 에코를 빼기 굉장히 애매해져서 네. 에디 선수가 복제를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복제를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요? 아 일단 본대가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뭐 이리 선수 복제해서 그쪽에 확실하게 헬멧 넣어줘도 좋고 예. 아니면 질러 복제해서 같이 확실하게 포커싱 실어주는 것도 좋은데 보통 이제 복제를 만선수 좀 보험용으로 쓰다가 복제를 선복제로 가서 확실하게 스킬 맞추는 아나복제 아니고선 좀 급하게 누를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생존용 일단도 좀 많이 있었고요. 자 스파크가 바이퍼의 퍼스트 가지고 있는 상황 이때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오! 이거 크죠? 이거 좀 매혹한 포인트죠? 이거 묘해집니다. 밸런스 지금부터 네, 묘한 경기. 저희가 사실 스파크 선수 에코는 많이 봤어요. 에디스 선수 에코는 저는 사실 기억이 거의 그렇죠. 없을 정도예요. 에디스 선수가 옛날에는 섭질과 메인딜을 모두 잘하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건 아주 옛날 리그 와서부터 사실 메인딜 위주로 플레이했거든요. 네, 좀 오래 안 하면 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스 복제 있고 이번 턴에 활용을 제대로 해야겠죠? 자, 삼각사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에코가 지금 에임은 좋아서 뒤로 많이 넣었는데 결국 에코에게 필요한 건 예. 스킬 활용을 인한 킬 캐치거든요. 결정타. 방산 집중으로 킬 만드는 거죠. 자, 아나? 딜라인 힐백. 근데 이거 총기가 좀 버스? 멀어서 이걸 또 스파클이 좋은 곳에 몰아넣고 토끼머리 하니까 잡아냈어요. 해주네요 스파클이. 또 스파클이 이리 선수가 지금 묶여서 앞에 힐을 못 주니까 예. 앞에 인원인들 힐 못 받으면 이대로 재정비하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히 스파클의 트레이스 폼 미쳤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한빈이 뒤에 숨어 있다가 예. 아나 잡고 리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EMP가 있지만 이게 각이 수가 없네.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상대 물렀겠지라고 해서 나오다가 한빈 선수가 핀 찍고 뛰면서 트레랑 같이 잡아버렸고요. 저 에디 선수 아찔했을 거예요. 이게 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서 맞아요. 자, 이 구간은 자리를 미리 먹었을 거니까 상대가 저렇게 일찍 접근하고 있으면 야 손보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보라를 좀 바꿔줬고요. 자 EMP까지 안전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히스 선수 EMP와 함께 계속해서 시간 벌어줘야 되는 상하이 드래곤즈. 말씀하신 대로 EMP 근데 뒷라인 오우와 아 오늘 MCD와 블리스가 계속해서 EMP를 같이 맞으면서 네, 궁극기를 들고 터지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만큼 뭐 히스 선수가 EMP 각을 잘 보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어우 이리스 직접 해결까지 다 해버립니다. 에디 선수야 워낙에 예전부터 애틀타에서부터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요. 거의 뭐 우승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력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을 지금 델러스도요 방심은 좀 근본이 미친 것 같아요. 다섯 명 뭉쳐가지고 상하이 들어가서 페이스 선수 때리면서 밀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만 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2분이란 시간이 면 좀 아찔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힐벤. 자, 한빈 뒤로 빠져줍니다. 갈렸어요. 강남진도 이거 플러스 원이죠. 그렇죠. 이거 가는 길이 좀 곱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래도 바이퍼 선수가 페이스 선수랑 같이 최대한 리포 꼬으려 생각. 와, 저 힐러 또 두 명 다시 한번 잡아주네요. 자, 이번 턴에 완전 망쳐놓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 근데 화물 벌써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와. 맞지만은 않아요. 마지막에서 때리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눌러야 되고. 자 이거 발코 선수도 홀딩 좀 하다가 가야죠. 네. 네. 스킬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 어느덧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1번 10초입니다. 근데 입구는 좀 나왔으니까 스파크 네. 선수가 한번 돌아서 펄스로 변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EMP도 앞서 있는 상황에 대가스 피어인데요. 자, 잠시 후에 에이티즈 선수 EMP 이거 견뎌내야 됩니다. 상해 드래곤즈 딜라인 좀 견뎌야 돼. 그렇죠. 너무 들어가다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턴 정말 중요한 턴인데요. 자, 여기서 EMP가 자 보고 있습니다. 희수도 곧 있으면 EMP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희수! 자, 같이 싸워주려는 트레이서 없으면 EMP 사실 에이티즈도 쓰기 어렵고 이거 그냥 페이스도 내려왔을 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애매하게 뒷라인 잡으려다가 소프트 동선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MCD랑 블리스가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도한테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페이트한테 1인 붙어서 이구간 억지로 통과하고. 근데 이거 문제는요. 상하이 드래곤즈가 어쨌든 4궁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 와, 이에피. 아, 또 스파클 때 또 아니 또 국대행 또 서로 힐러가 없습니다. 블리스도 지금 직결키고 터졌기 때문에 와우. 아, 이거 저 뼈 아플 수 있죠. 이게 그냥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영혼이 못 밀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에이티스 위기, 에이티스 위기. 화물 한참 가야 되는데요. 또 스파클. 자, 그래도 네 스파클이 해냈어요. 빌마저 빌마저 그쵸, 해내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EMP도 아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았죠. 신경 써야 되는 건 힐러들. 아, 근데 문제는 EMP가 워낙 강한 공기다 보니까 EMP 한 세네 명 맞으면 게임 끝날 수 있잖아요. 자, 바이퍼 펄스 변수도 근데 신경 쓰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추가 시간이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퍼 아 바이퍼 부터 바이퍼 안 써요. 견뎌냈죠. 아, 이거 무조건 되어야 돼. 무조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활발한 상황, 활발한 상황 상해 드리고 나중에 모릅니다. 못 지어요. 드리블이 다 터지겠네요. 펄스까지 드리블에 MCD 이거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이거. 어렵죠. 어떻게 살아요. 아, 못 지은 수업을 제대로 굴렀고요. 맞습니다. 이제 전면 견뎌내면서 한비 잡히면 그대로 상하이 드래곤즈가 막았죠. 그 찬점을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잡아냅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빈 스파클 에디슨이 왜 앞라인이 계속해서 상대 뒷라인을 갖는지 알겠어요. 잘 잡았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본인들 뒷라인도 계속 묶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둘이 합쳐서 16대스예요. 그래서 살짝 페이트랑 바이퍼, 민트가 작정하고 문을 한번 걷어내고 갔으면 어땠을까 나중에. 왜냐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도 네. 상대 뒷라인 잡았는데 우리 뒷라인 이미 더 일찍 터져서 더 많은 피해를 입어서 결국 못 미는 구도가 반복됐거든요. 맞습니다. 델라스피어의 힐러 두 명은요 각각 8대스씩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 힐러들은요 각각 5대스씩 똑같이. 그만큼 뒷라인의 고생을 훨씬 더 델라스피어이 많이 했다. 꾸준히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소비다 보니까 페이스 선수가 좋은 위치 자리 잡고 스킬 아끼고 예. 들어가는 거 없고 한빈 선수 스킬을 쓰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차이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죠. 자, 전체적으로 확실히 스프링 때보다는 나아진 이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경기 다시 한번 꽉 채우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3세트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코어 1대1로 맞춰놨습니다. 혹시 상하이 드래곤즈 또한 지난 스프링 때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팀으로서의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데너스 피어도 크게 한 방 맞았는데 에코 전략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잘 풀리지 않았죠. 사실 예. 에코 전략도 스파클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펄스로 킬 내주지 않았으면 힐벤 맞춘 아나 못 잡으면서 좀 말릴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상하이 드래곤즈 응원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네. 희수 선수가 좀 희소하게 계속해서 좀 승리하면서 원래 서브 가서도 캐리하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페이스 선수도 들어왔다 보니까 예. 인소프트 하나 좀 파고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중간중간에 그런 합이 맞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슬슬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미드타운 뒷라인 1위 선수 계속 변수에서 버티고 앞라인은 계속해서 바이퍼랑 페이트가 선템포 물고 들어가서 맞습니다. MCD 다 잡았잖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도 사뭇
뭔가 좀 엄숙해진 그런 느낌이죠. 네. 방금서 특히나 뒷라인에서는요 데스가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라던가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빠질 때 기둥물 사이에도 갈려가지고 아, 틀이 안 됐어요. 이게 뭐 EMP턴이나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사실 EMP턴이 아닌 그냥 윈스턴 트레가 들어올 때는 한번 그래도 좀 견뎠어야 됐는데. 그렇죠. 아, 힌 선수의 스탯. 아, 1.5 데스. 아, 데스 보세요. 오늘 EMP 호응도 그 전에 없었던 모습 보여줬고요. 또 바이퍼 선수의 뭐 트레 스킬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 계속 나오면 상하이 드래곤즈도 아직 몰라요. 그럼요. 네, 델러 상대로 이렇게 심지어 최근에 폼이 정말 좋았던 델러 상대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모습 보여주면은 남아있는 뭐 컨텐더스 팀이나 리그 팀들과도 붙었을 때 전혀 밀리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왔고요. 워낙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프로게이머들이 많은 상하이 드래곤즈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토론토가 참 중요한 매치가 될 텐데 3연승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2승 1패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똑같은 순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정말 동부 혼탁해집니다. 맞아, 내려와. 어지러워져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벌 팀 끌어내리면서 승률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랑 순위가 비슷할 수 있는 팀을 끌어내리면 우리 순위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상하이 드래곤즈가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도라도 있네요. 이 델러스 퓨얼은 방금 전에 경기에서 힐러들의 이런 많은 데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를 또 쓰냐 안 쓰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에코를 쓰려면 쓸 수 있는 맵이긴 한데 쓸 거면 차라리 네. 나중에 뭐 2단 수업 때 손대를 좀 보더라도 스파클 선수가 에코를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에스 선수가 딜량은 괜찮았는데 삼각탄 워낙 에임이 좋으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에코는 스킬로 말해야 되거든요. 원래 에코는 상대방의 체력이 적당하게 좀 빠졌을 때 쭉 날아가가지고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번 경기는 다시 한번 어떤 픽을 가져왔을지 경기를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무섭게 나오네요. 아, 스파클 에코와 에네스. 그렇죠. 스파클 선수가 원래 또 에코나 이런 쪽 잘하잖아요. 네. 이게 에코나 파라 같은 영웅은 진짜 그 있어요. 움직임에서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공중 영웅은 그만큼 계열지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 지형지물을 잘 쓰느냐가 얼마나 오래 딜을 넣고 생존할 수 있느냐가 직결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좀 익숙한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픽을 좀 교체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힌선수 선택도 좀 궁금한데요. 상대가 에코니까 뭐 애쉬 같은 영웅을 넣고 갈지 예. 아니면 팀의 컬러에 맞게 그냥 소프트를 쓸지요. 자,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깊어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미 또 서울 임페르널이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3대1로 이겨야 공동이에요. 공동의 공. 자, 지금요. 다시 한번 이번에 내가 에코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스파클입니다. 오, 페이트 강인데 이거. 오! 힐벤 맞을 수가 없어요. 에코가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쵸. 뛰어서 힐벤 맞았다? 50% 아래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탱커 입장에서 이 처음에 에코 나왔을 때 얼마나 극악이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스킬이니까 찡 모아서 쏘면 없어져요. 징그러워지죠. 그쵸. 네. 지금이야 저러... 나름 뭐 대처가 됩니다만 이제 저렇게 되면 근데 사실 스파크 선수가 저렇게 아예 2층 먹고 예. 페이스 선수 뛰는 건 나머지 선수들이 봐서 그냥 반피 만들고 힐벤 맞춰놓고 스파클이 힐러 한번 뒤로 무르게 만든 다음에 마무리만 해줘도 그렇죠. 페이스 선수 그냥 무한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형 케어 좋습니다. 뒷내 서로 간의 데스를 줄이기 위한 말이죠. 제발 그만! 가는 거예요. 못 살아요. 힐벤 맞으면 방선 집중을 지금 케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투팅이더 예, 시절이나 저게 케어가 됐지. 그러니까요. 힐벤은 안 맞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아니, 아, 볼? 아, 오죽하면 뭘 근데 그런데 이거 자유도 괜찮나요? 너네 좀 선 넘더라. 예. 본업 같다. 자, 본업으로 내가 가장 잘했던 거 잘하는 거 하겠다 이거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아, 문제는 여기서부터 고생 이렇게 많이 하면 레킹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물리면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아예 상대가 작정하고 민스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내가 묶여있을 바엔 어떻게 그려면 지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렇죠. 볼로 어그로라도 끌어보겠다 이 선택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체 수탄이 빠졌습니다. 한 배 살려주기 위해서 자, 빠진 모습이고요. 근데 결국 지금 스파클 선수가 점거하고 있는 저 2층을 밀어내지 못하면 이 답답한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숨 막혀요. 계속 에코에게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자, 다시 올라가서 킬 만들어 갑니다. 살기 위한 복지여서 본인도 사실 직접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요. 예, 어우 도박? 자, 이리스 아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물이 앞으로 안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막혀있어요. 힐러와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2층을 뺏기면 견뎠어요? 견뎠어요? 이런, 근데 이거는 볼이라서 그래요. 아, 이게 살리기 위한 나도. 자, 여기서 근데 이미 지금 갈고리가 빠져서
가면 이미 이원은 나누어 거의 끝나요. 올라오지 말라고 방밀기절로. 그리고 이리스를 잡아낸 엔드셀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아나 터지고 직결. 아 이거 절망인데요. 어 이거 완전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서 일단 윈스가 안 잡히는 건 좋아요. 네. 보호를 둔 만큼 아까 EMP도 그렇고 호응이 아무래도 어렵죠. 잡을 맞습니다. 것도 놓치게 되는 게 레킹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힐스 선수의 선보라가 지금 데스는 1대스밖에 없습니다만 길각이 안 나오나 봐요. 애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아나를 잡든 저 에코를 쫓아야는 해야 되는데 진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로 놀면서 강단 또 잡히고 뒷라인이 지금 이 에코에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한 에코 위주라서 다르다니까. 스킬부터 다르고 보법이 다르죠. 네, 스킬 킬 캐치 이런 게 완전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아, 여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만들러 봐요. 또요. 오늘 경기마다 이래요. 자 결국 팀 내에서 들어왔죠. 지금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아, 뭐라고요? 포커싱 안 된다. 아 그래서 그냥 그쵸. 그래 그나마 리스크가 났다. 네. 아 잡히더라도 일단 포커싱은 돼야 될 거 아니. 근데 이러면 또 페이트 뛰는 순간 힐벤 돌아갈 때 광선 찜중 이거 당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살살 욕셉니다. 연애요 지금. 네. 지금 페이트 고통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번 턴 어떨지 이거 마지막 턴입니다. 페이트 또. 그래도 이번에 힐벤이 안 들어갔어. 와. 힐벤만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힐벤 맞죠 그대로. 네, 김명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김명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직접 넣겠대요 스포클이. 아, 아 내가 직접 던지겠다. 힐벤이 부족해? 그럼 내가 하지. 그리고 스톱 터버렸습니다. 아, 이거... 내려와 나와. 완막이죠 완막. 완막이죠. 미래가 이미 보입니다. 와 델러스 전원 영데스. 아 진짜요? 네. 아니 전원 영데스라고요? 모라도와 근데 좀 잔인한 맵이에요. 저 2층을 밀어내지 못하면 힘든데. 예. 이게 솜트가 사실 이래서 많은 팀들이 요즘 안 쓰는 이유가 예. 솜트가 좋은 맵에서는 솜트의 숙련도가 낮아도 그래 진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2층 맵에서 윈솜트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진짜 답답한 경기 나. 저희가 앞 경기에서도 인페르나를 그렇게 잘하는 팀이 상대 에코 나오니까 지브를 또 얼마나 답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데스가 확실합니다. 저도 데스까지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네. 듣고 나서 봤더니 실제 영데스인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포커싱을 하지 못하고 가는 길마다 얻어맞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팀이 시작 빌드업을 해줘야 돼. 아~ 네, 레킹볼이나 윈스턴이 계속해서 에코한테 녹으면서 시작을 많이 좀 했고 예. 믿었던 그런 궁극기 턴도 또 레킹볼로 바꿔서 또 호응이 안 되고 하는 좀 순환의 반복이었죠. 아마 이렇게 만약에 상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 당하면 안 되겠지만 영대수로 미는 상황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이런 퍼펙트 게임 나오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휴수가 그냥 우리 솜트 너무 힘들다 지금. 아... 이 맵도 맵이고 상대가 에코를 좀 적극적으로 쓰니까 이건 애쉬로 가자. 네. 이 선택을 좀 했는데 스파크 선수 입장에서 사실 공격이니까 이제 저거 보고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조합 바꾸면 기회 뭐 세네 차례도 최소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EMP 한 번만 밀어도 적긴 가겠다. 예. 그 생각이 들 법한 위치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수비 잘해놓은 팀이 그것 때문에 매우 유리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드래곤즈는 이런 악조건도 이겨내야 팀이 더 높은 것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리스 선수의 지휘 아래 지휘 하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페이트 선수도 좀 고통을 많이 받았죠? 자 그렇죠. 애쉬가 있습니다. 바꾸러 가나요? 이러면 일찍이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걸로 바꾸면 가장 좋을까요? 솜트. 아 솜트? 그렇죠. 공격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희수 선수 하면 뭐 한조 네. 뭐 애쉬 이런 거 원래 굉장히 좋습니다. 희 선수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수빈대 상대 에코 나오면 지금 너무 말렸으니까 예. 애쉬를 일단 들고 나왔는데 상대가 뭐 그냥 이렇게 솜트로 바꿔버리면 그냥 이거 겁에 질린 애쉬예요. 언제 들어올까? 그렇죠. 내 뒤에 뭔가 계속 돌고 있을 것 같고. 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충격 시간으로 좀 밀어냈습니다. 네, 잘 믿었어요. 네. 저 자리를 우리 또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 자, 그래도 같이 들어오는 트레가 조금 늦어서 예. 시간이 이어지지 않은 결국 애쉬 특성상 상대 방법 생성기 턴에 무조건 자리를 내줘야 돼서 예. 그래도 바이퍼 좋았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자, 그리고 희수. 네, 아파요, 희수. 체력사 죽은 사가 아니라 생존했습니다. 아우. 그래 바이퍼가 팀 많이 넣었고요. 자,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희수 한번 지켜주고 방벽 세성이 턴에만 어떻게든 살려주면 네. 구도에 한번 이득 보는 구도를 좀 노려야 되고요. 바이퍼 선수가 흔들어져야지 목표는 희수기 때문에 프리아 선수가 또 그만큼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희수 선수에게 총이 닿지 않게끔 최대한 오래 네. 버텨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 벌써 바닥! 떨어지 날리다 희수 스킬 다 빠져가지고 이 자리는 무조건 희수 중이에요. 죽던 살던 저기서 저곳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자 여기 왔다 갔다 계속해서 요 자리가 희수 땅인 거예요. 신경쓰게 너무 많죠. 자 나눠주고 내려가면서 킬 돌립니다. 힐벤 터치려네. 애쉬들 역으로
부터 스포게 잡았지만 이미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오, 요 딜라인. 아, 변수. 나는 변수. 또 변수 나옵니다. 자, 이슈를 근데 빼기도 지금 애매해요. 밥이 와가지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소소만 교환해줘도 공격이 워낙 가까운 지역이라서. 우와. 끝나겠는데요? 거의 다 왔는데요? 켰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원시 분노 켜고 달려와도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원시 분노 켜고 뒤로 빠진 다음에 팀원들이랑 같이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에피스 끝이에요. 벌스! 아! 아 나! 아, 나노! 집결! 아, 예, 집결! 집결로 체력 살짝 남아서 보면 바로 이에피 전투리한테 이에피 끝났죠? 밥 없어졌고 여기서 왔어, 덥고요. 왔어, 왔어, 페이스 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이미 변수. 이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맞아요! 그래도 희수! 다이너마이트! 아직 모른다! 어!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네. 오늘 스파클이 해주세요. 그렇죠. 9시까지 붙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 붙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지. 여기 도착해서 여기로 와! 미래를 보는 벌스! 위치 동선 예측!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네. 기다리면 되죠. 아나가 없는데 상대는 뭐하러 가죠? 그럼요. 계속 좌클릭만 눌러도 이기는데 자 그리고 뺐다가 예. 저 나노 채우고, 아나 오기 전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노 웨스 뛰면 너희들이 네.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팝을 보세요. 네. 발떨어지면 끝나요. 그렇죠. 그대로 아 발목 제대로 하나가 안 와요. 예. 자 이제 이게 나눠주고 근데 좀 늦는데요? 그렇죠. 아직 몰라요. 이러면 이리스 왔죠? 네. 생각보다 나노가 늦게 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변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나노 윈스턴 집어넣고 힐라이 와 힐베스 아 이 타이밍이 절대 타이밍이거든요? 자 힐베이 내려와 자 2층 먹어놓고 예 천천히 블리스와 함께 전진하고 압수되었다고 안 없으면 이제 정말 그래도 바이퍼가 바이퍼이스가? 자 TPS 듀오가 자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안화가 없어서 결국 예 아니 결국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큽니다. 밥까지 잡아야 돼. 밥까지 힐베이 밥까지 케어! 밥이 안 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아 이거 어쩌면 역전 드라마 나오나 했었는데요. 결국 델라시별이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거 보면은 상하이 선수도 피지컬 좋아요. 물론 애쉬나 에코를 넣은 영웅이 그 선수의 좀 피지컬에 기대는 조합이라 많은 팀들이 결과적으로 빈소프트를 채택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송트가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패스 선수를 한 맞기 전까지 정말 안 좋대 이렇게 그냥 피지컬 조합 꺼냈을 때 바로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델러스도 지금 아찔했을걸요? 야, 지금도 막 와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닌 것은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었고 네. 마지막에도 거기서 약간의 변수가 조금 더 나왔어요. 발생이 됐다면 네. 몰랐어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서 바이퍼랑 이슈랑 키를 가져가주니까 못 낼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끌어오르는 이 분위기 다음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4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코어 2-1 자 델라스피얼 다시 한번 3연승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요 경기력에서 활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분위기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상대 에코한테 공격이 그대로 말려 들어가긴 했지만 네 시할 때 정말 피지컬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라는 두 팀이죠. 아, 네, 이 두 팀 현장 경기로 또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선수들이 잠깐 나왔어가지고 예. 네, 또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 네 또 귀여운 인형과 함께 또 선수들 응원하러 또 지인분인 것 같이 서로 신한 분들이신 네. 것 같은데 상대팀을 서로 응원하고 있고 근데 드리머즈 팬분이 아마 지금 어깨가 더 높아요. 어깨 높이가 뭔가 아 딱,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기분이 막 우린 전속팀 네 우린 전속팀 힘들어하죠. 네. 이게 좀 다른 거죠. 아, 네, 아 상하이 진짜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네, 빨리 출동해주세요 지금 2대2 만들어가지고 꽉 채우는 그런 선보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리고 옆에 또 상하이 또 티어풀이 보이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전 스프링 때보다는 현재 훨씬 나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어 반면에 지금 델레스퀘어의 오늘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만 제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1세트도 완벽했어요. 아 정말 델러스피어리 이제 민스턴마저 호령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2, 3세트는 뭐 이제 약간 좀 아쉬웠죠. 분명히 리드를 했는데 안 풀렸을 때 계속해서 좀 그런 플레이스타일 좀 반복했고 마지막 공격에서 결국 밀게 됐지만 좀 아찔했던 장면이 나온 거 보면 약간 아 우리 민스턴트가 아직까지 조금 뭔가 안 풀릴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선수들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합진 선수는 잘 살았는데 어 그러네요. 민스턴트가 결국 앞에 나가서 키는 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결국 빌라인까지 살아있어야 이 조합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요 분명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는 거 이 스탯에서는 윈스턴 이렇게만 보면은 실제로 잘했고 좋았었는데 네. 고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윈스턴 메타에서 윈스턴을 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정면 돌파를 하면서 3연승을 노리고 있는 델러스 피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의 이마천자 바로 콜로세오입니다. 자 델러스 이길 때 정말 화끈하게 이겼는데 네, 이 맵은 결국에 사실 에코스게 좀 애매한 맵이라 네. 다시 한번 윈솜트 대결이 될 거거든요.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윈솜트를 거의 했었던 미드다운에서는 델러스가 약간 마지막에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예. 델러스 긴장될 것 같아. 이거 5세트까지 가면 진짜 몰라요. 5세트 쟁탈전 가면은 바이퍼 미쳐가지고 막 펄스 다 붙이면은 언제든지 쟁탈전은 트레이서가 잠깐 미치면은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맵이라서 네 그런 만큼 고점이 확실하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이번 경기에서요 이 델러스 피어는 충분히 3대1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경기 해야 될 것 같고 아 참 중요한 매치 상하이 1승 2패는 피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피해야죠. 다음 매치업 라인업이 좀 많이 무서운 팀들이 영어프 나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항저우 광저우 2패를 3연패 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어떨지 경기장으로 함께 지금 떠나보시죠. 남은 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전에 또 이렇게 강팀들 만나기 전에 최대한 승수를 쌓아놔야 되는데 상하이 드래곤즈 일단 오늘 상대 자체 델러스를 이겨내면 솔직히 누굴 만나도 별로 안 무섭죠. 델러스가 이 맵에서 윈스턴을 못해서 이악 물고 정커킹 하던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정커킹만 했었죠. 이제 당당하게 윈스턴. 예, 네. 이것이 바로 서머의 델러스피어. 그리고 이 팀은요 가을 때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슬슬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진 팀이라서요. 그리고 또 이 맵에서 여기서 우승했잖아요. 마지막. 아 그러네요. 여기잖아요. 예, 네.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퍼스 특히나 바이퍼스의 고점 굉장히 높은 이런 부분이 상해 드래곤 주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바이퍼 선수가 정말 게임을 터트릴 때 상하이 드래곤즈가 그나마 이제 힘들 때도 잘 풀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자 해킹 자 거리 잘 두고 있는 이리스입니다. 자 뒷내 물어주고요 다시 한번 나가 앞으로 밀고 있는 한민입니다. 해킹 당해서 일단 계속해서 좀 서로 힐맨 대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원래적으로 약간 좀 대치가 반복되고 있고요. 네 한 방에 상대방을 죽이는 조합은 아니라서요 해킹에 의해서 녹는 것만 조금만 중요하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애쉬나 한교 같은 순간적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아니라서 예. 해킹이나 힐벤이라는 보통 이제 선행 과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이리스와 그래서 MCD 선수의 변수 창출 여기서부터 자 킬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치고 찾았어요. 그렇죠. 자 이거 에디 선수가 무리하면 바로 터트리고 잡으려고 에디 선수도 지금 팀원들 같이 와 오늘 아 오늘 스파클 뭐예요 스파클 정말. 스파클 스파클이 다예요. 그러니까요 캐리 머신이에요. 와 스파클 선수 아마 오늘 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스로 사실 스파클 선수 이렇게 펄스 계속 붙여주면 게임이 너무 편할 수밖에 없죠. 아니 데미지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매번 1등이에요. 오늘 진짜 무슨 예. 깨달음 없고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트레이스면요 이제 뭐 C급, D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오발보 딱 당연하죠. 네, 오발보 딱 붙여야죠. 이거는 대놓고 S급 닉네임도 S로 하잖아요. 아, S급 트레이스 아이디 S로 하는 중요한 거예요. 자 한빈 자 이거 바로 EMP 다이브 할 생각인데 이제 페인트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페인트가 지금 점핑이 빠져서 못 들어와요. 바이퍼도 데미지 좀 입으면서 자, 뒤로 빠진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자 이번에 여기서 킬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 네 어우 방금 생각이 갈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길 예. 많이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MCD가 다시 한번 센터로 가져가고요. 강남진을 제 앞에 뒀습니다. 이거 보면 오늘 이 구도의 반복이에요. 한빈과 스파클 에디스도 킬을 잘 내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MCD와 비교해서 잡혀서
싸움이 묘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 힐러를 두 명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진격을 굉장히 좀 더디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항상 해줬던 스파크. 아 그렇죠. 오늘 이것도 완벽. 서로 힐러 잡히고 난정구도 돼서 힘들 때마다 스파크리 펄스를 스파크를 해주면서 풀어주는. 아니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라니까요. 스파크 선수 하면 좀 트레이서가 다소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아 오늘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입니다. 정말 준비하면 그러니까 게임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준비하니까 다르네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이런 얘기를 그만해야 되잖아요. 상하이 드래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뭐 바이퍼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화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좀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딥라인은 지금 직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점프도 좀 견디고 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남질이라는 1에서 잡히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받고 예. 자, 페이서는 원쉐분도 있으니까 좀 유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원쉐분도 쉽게 빠졌습니다. 네, 킬까지 낼 수는 없어요. 힐러가 다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예. 네, 이건 그냥 어그로 풀어주고 나오는 용도고 언데 자, 로봇 그래서 여기서 멈춰놓고 여기서 들어가서 킬까지 자, 낼 수 없고 네. 로봇을 지금 많이 밀어도 딜했어요. 로봇 지금 출발 지점까지 갔거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집결턴에 페이트가 닥쳤어요. 오! 오! 옆에 블리스 있었는데? 그렇죠.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다쳤어요. EMP! 견디면서, 최대한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희수! 자, 결국 EMP로 잡아먹었죠. 아, EMP가 진짜 효자 공격이네요. 이럴 때 한 방에 뒤 엎어줍니다. 게다가 로봇도 일찌감치 좀 이 구간까지 거의 밀어놨었기 때문에 예. 자, 생각보다 재미를 많이 본 상황인데 궁을 다 쓰긴 해서 이번 EMP를 견디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에디슨의 EMP턴, 2턴 정말 대위기고요. 자, 그 전에 뭉치기 전에 변수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들어온 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 EMP 올 건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 뒷라인이 최대한 내 빠져서 지금! 아, 뒷라인 너무 뒤에 있으니까 방벽 생성기로 갈라놓고 예. 앞에 몸이 튀어나온 페이트한테 이런 EMP 활용이 되게 중요해. 항상 뒷라인한테 걸면 상대가 당연히 대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변수를 만들면서 아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걸 만드는 거 좋았어. 이리스 아 상하이 대들보죠. 그렇죠. 역시 이 선수가 살아야 상하이가 발전합니다. 어? 그런데 희수가 잡혔고 오히려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모수할 것 같은 수면 빠진 거 보고 지금 구글킨 거라 예! 어, 생체 투탑 너무 잘 던졌어요. 오! 그 케어가 됐죠? 네, 생체 투탑 비다가 쓰기가 게임 터지는 건데 예! 이름 잘 견뎌냈습니다. 좋은 자리 사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면 나눠도 빠르고 집결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상하이 드래곤 줍니다. 아, 근데 서로 완벽한 호응이 지금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예!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하이 드래곤 유심히 생겼다는 거예요. 층을 점거하고 있을 때 잘 버텨요, 이리스랑 감자. 예. 자, 이런 신구의 대결. 자, 스파클과 쿠파클과 그리고 바이퍼. 내가 바로 이제 차후 국가대표, 추후 국가대표가 될 재능이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델러스도 무리할 필요 없죠. 상대가 2층 수비를 저렇게 잘하는데 예. 그냥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서 한타 이기고 밀자 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 상대가 오, 미쳤죠? 오! 견뎌냈습니다! 미칠 할 뻔했어요. 네, 자, 난도를 받고 자, 견뎌내 블리스고요. 자, 페이트 궁 켰고 근데 여기서 로브유치가 상하이 드래곤 지금 빌라 이거 페이트 나와야 돼요. 예. 오늘 한민 잡고 본인들 견디면서 페이트가 살면 야 게임 정말 치열한데요? 델러스에 여기서 끌어들여서 한타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궁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네. 로봇을 한타 도중에 밀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착 상태가 되고요. 이번에 상하이 드래곤즈가 EMP를 좀 견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무한만 보이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영원의 그냥 전쟁터가 열린 것처럼 EMP! 아 뭐가 안 돼요! 어때 이거 방금 순서기로 아! 안 돼요 안 돼요 가르진 못했거든요 지금 네. 방금 순서기 한편에서 앞에 깔아내 써가지고 페이트는 못 잡고 서로 트랙 아니 손브라교환이면은 이러면 상하이가 이득이죠. 네, 좀 무해지죠. 그렇죠. EMP 썼는데 맞아요 큰 차이죠. 자 정면에 다시 한번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나노 강화제 재료가 되고 있는 아, 페이트며 이럴 때마다 스파 뭡니까? 아. 또 당신입니까? 서로 애매한 그런 교환, 애매한 예. 사용, 답답해지는 그런 경기를 스파클이 사이다 같은 그 청량감을 준다니까요? 이렇게 톡톡 쏘는 이런 느낌 주면서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좀 커지는 것처럼 보여. 이전에는 그냥 주고받고 했는데 이번 건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상하이 드래곤 좀 위기인데요? 궁은 분명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궁을 쓰고 가면 또다시 그 뒷선 코너에서 대치하다가 무한 반복. 결국 최소한의 궁으로 완벽하게 뚫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로 갈려요. 근데 상대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해킹 포커싱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솜트 해킹 포커싱. 자, 그래서 이번 턴 궁 4개. 이거 EMP죠, EMP. 여기서! 같이 왔어요.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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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재웠지만 킬 만들어내면서
방에 들어오신 궁 하나밖에 안 썼는데요. 자 그럼 이거 좀 가능성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죠. 좋아 보이는데요. 초록 딜라인 교환 가이드라인 먼저 잘 들어갔고 MC 선수가 한번 해킹을 피한 다음에 블리 선수랑 같은 동선에 서 있어가지고 같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좌회전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나눈 공까지 밖으로 뛸 수 있는 페이트입니다. 자 이제 펄스만 변수 안 나는데요. 오너무시고 본인이 갔어요 파이프. 와 뛰는 거에 스쳤어요 지금. 아니 스쳐서 갔어요? 힐러 갈리나요? 아니 예 예술 플레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직결 이렇게 빼고 페이트 밀어 페이트 잡혔고요. 한빈 두리부리 대한빈. 아 직결 빼고 침착한 드리블로 딱 윈스만 골라내는. 우와 이거 하나인데 이런 슈퍼 플레이 하나 때문에 게임이 이상해졌네요. 기회 오고 있었는데 또 반복이에요 사가이. 아 참 지겹겠습니다 이거. 네, 문제는 아까까지는 그래도 델러스가 궁이 없는 상태로 여기 와서 보인들을 궁으로 밀어왔는데 이제 궁이 역전의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1점까지 들어갈 만한 위치, 자리도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름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머니 막거니 밀물 쌈물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구도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52, 53, 1점을 향해 갑니다. 예비! 현대래요. 다이브가 정답이라서 다이브 다 같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잡아먹겠죠. 예. 직결 EMP면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장진철에서는 예언대로 그대로 1점까지 가는 한타였습니다. 쉽게 왔습니다. 자 이제 델러스 쉬워졌죠. 궁 아끼면서 예. EMP 나노만 뽑아먹으면 무조건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역전 드라마 이 완결까지 난 거 아닙니다. 저 아직 몰라요. 미니전장은 그렇죠. 정말 뭐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막 욕심부리고 이러면 진짜 막 끝도 없이 너무 구르는 전장이라서요. 그렇죠. 로봇 빨리 해줘. 로봇이 로봇 잡아라. 자 그래서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래도 애츠 급하게 만들었고요. 바이퍼 근데 바이퍼가 지금 로봇이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예 이거 좋은데요? 나 지금 계속해서 검거하려고 오고 있는데 예. 경찰들이 오고 있는데 근데 경찰서 두 명이 오니까 진영이 약간 애매해질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됐어요 길이 열렸어요. 바이퍼가? 이걸 바이퍼가 길을 열었어요. 안 빼고 심지어 상대 아나 나루를 우와! 빼고 로봇이 일찌감치부터 그래 EMP 있고 나노 있고 집결 있고 펄스 있고 설마 이게 예. 펄스의 뒷라인 또 터지게 돼. 궁이 이렇게 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설마 에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농담을 상하이 팬분들 입장에서 그 농담이죠. 농담이죠. 예, 설마 근데 스포크림 와서? 설마 스포크림 와서 두 명을 막 막 펄스 붙여왔는데 강남리 1세트로 가고 예. 설마요. 그런 예.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EMP와 함께 한빈 제압을 했습니다. 나도 붙였어요. 이거 나도 붙였어야 됐는데 이리스가 못 주면서 이러면 집결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한빈 오자마자 가면 아니 이리야 꼬여요. 이거 바이퍼가 무조건 붙여줘야 돼. 오늘 대파크 국가대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다. 국가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끝났어 이제 붙어야 되는데 붙기도 힘들어요. 안 돼도 이건 누가 봐도 정답이 나와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3대1로 테일러스 퓨어리 3연승 가져갑니다. 아 오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스파클이죠. 최고입니다. 오늘 뭐 델러스가 팀적으로 물론 1세트 완벽하긴 했지만 2-3세트 예. 솔직히 안 풀렸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스파클 해줬고 결국 돌아도 안 받고 스파클 애꿍한 거잖아요. 저 퓨어팀 투표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 스파클 안 주면은 아 이거는 아 저는 진짜로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물론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누가 다른 선수가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야 오늘은 정말 스파클 대단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어요. 킹이 예. 흔들릴 때도 스파클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죠. 위험할 때마다 펄스로 포문을 열어주는 사실 많은 팬분들이 우리 팀 트레이서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오늘 스파클이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설마 했었는데 이때 행동 해버렸잖아요. 아 근데 펄스 붙이는 거에서 여유가 이제 좀 보여요. 맞죠. 착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뒤에다가 살포시 부착하고 뒤로 빠지면서 그래서 POTM은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 오늘 뭐 1세트 뭐 메이도 너무 좋았고 예. 트레이서 완벽했고 2-3세트 뭐 에코까지 섞어가면서 했는데 아 이 정도로 트레이서 잘하면 몰라서 정말 이제 앞으로 조합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 팀의 항상 문제가 트리 할 사람 없다, 히트스캔 할 사람 없다 이거였는데 히트스캔은 에디슨으로 메꿨고 그렇죠. 트레이서가 딱 하나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스파클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조합을 저 고정되는 팀 내 뭐 근접 뭐 붙어 싸운다던가 몇몇 개의 그런 칼라가 있었는데요. 네. 아 이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스파클 선수입니다. 아우 멋있네요. 스스로 증명을 그렇죠. 근데 내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 내내 좀 가장 취약하다라고 평을 예. 받았던 영웅을 이렇게 리그 중간에 그렇죠, 국가대표라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시켜서 예. 증명한다는 게
다시 한번 보시죠.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큐티 받았는지 보시면 압니다. 아, 근데 진짜 해결사였어요. 경기 내내. 그렇죠. 그냥 한 장면의 해결사가 아니라 오늘 경기 이 내내. 경기를 캐리한 해결사였어요. 여기서도 너무 잘 보여줘. 와우. 다시 봤네. 집결 있는 강남주만 몇 번 보낸 네. 거예요. 집결 키니 강남진도 보내고 집결 들고 있는 강남진도 보내고. 그래 강남진은 세파클이 빕니다. 네, 밉다. 예, 굉장히 미울 거예요. 이리스도 밉다. 예. 왜냐면 강남진 가면 거기도 같이 가거든요. 아, 함께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이제 보세요. 뭐 트레 싸움에서 트레한테 부착했죠. 예. 이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트레 부착은 이게 정말 가장 크죠. 예. 트레 실력 판독기거든요. 맞아요. 트레이의 기술이 몇 개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모든 걸 보고 그게 강남진 킬러였어요. 네, 약간 선수마다 붙인 스타일이 있는데 제스 선수는 전멸을 쓴 다음에 딱 도착 지점에서 꺾어서 붙인다면 예. 스파클 선수는 딱 전멸 하나 버리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여기도... 예측하고 왜 이런 식으로 붙이나요? 항상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뒤에다 붙여가지고 위치도 애매해서 이거 어디지? 벌스? 이런 거 전단지? 기다렸다가 전멸 거리 하나 딱 두고 여기서 앞으로 딱 타면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본인이 이제 전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 거죠. 이 선수는. 그렇죠. 전멸을 갔을 때 정확하게 상대의 위치를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어우, 스파클 뭐 킬로그 그냥 도배를 했어요. 여기가 제일 컸어요. 여기 완전 최고였죠. 여기서 한번 살고 전멸거리 예측해서 강남 선수 위치 보고 하나 그렇지. 둘 여기 네. 이것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게 게임 쳐졌어요 여기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불리한 팀의 역전관에서 이 버튼에 그거 하나였으면 지금 보세요. 1.6 데스예요. 그리고 펄스 바스킨이 3.1. 와 오늘 데미지 내내 계속 10분 단위량 9500에서 1만으로 왔다 갔다 그렇죠. 했거든요. 계속 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런 개구장이 미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꾸러기 미소까지. 아 이제 스파클 선수 대표 영웅의 트레이서까지 넣어도 될 정도의 경기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 맞습니다. 자, 그 정도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렇게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시 후에 좀 인터뷰를 아마 어떤 선수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POT 선수가 아닌 경우에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 경기도 그랬었고 특정 선수만 계속 POT를 받으면 돌아가면서도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오늘은 스파클 선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전달된 건 없는데 잠시 준비가 되면 빠르게 또 스파클 선수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볼 거고요. 어, 이러면 서울 임페르나엘과 동률이죠?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어, 그리고 다다음 경기가 서울 임페르나엘. 네, 7월 28일. 맞아요. 저, 어, 다음 주. 어, 이거 약간 동부 1위 결정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1위 결정전이 맞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마도 그렇겠네요. 물론 한 경기도 있지만 확률로, 예, 높은 확률로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이런 안정감 아니 이거 막타이잖아요. 막타는 좀 버그 수준이네요 정말. 아, 트레이서가 가장 필요한 그렇죠. 빠른 기동성을 이용한 킬캐치 그걸 오늘 스파클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렇게 막타를 잘 때릴 수 있다는 것은 넓은 시야 팀원들과의 포커싱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되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항상 이제 어쨌든 전장에 생존해 있어야 저런 또 결정타 스탯이 나오는 거고요. 예. 아 오늘 스파클 김영환 선수 오늘 정말 이제 트레이서까지 이제 트레이서 스파클 좀 약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약간 의심과 불신을 종식시키는 플레이였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인터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준비된 인터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파클 대파클 오늘 예 저번 스파클 선수 하드 캐리하는 그런 경기 날이었습니다. 저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스스로 자평을 좀 해보자면 좀 어떠셨나요? 잘하긴 했는데 예 아직 아쉬운 동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완벽하게 뭐 이겼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죠 우리 프로게이머 분들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파클 선수의 트레이서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 오늘 오늘 뭐예요? 아 펄스 던졌다 하면 붙이고 오늘 뭐 특별한 수련법이 좀 있었습니까? 아 이게 다 오해가 있는데 저도 원래 트레이서 잘합니다. 아 그냥 지금까지는 본 실력 못 보여줄 뿐이고 이게 원래 내 기본 실력이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멋있어요. 역시 국대 인터뷰 다릅니다. 어때요 이렇게 오늘 트레이서로 트레이서에게도만 부착하고 펄스 부착이 3.1 10분당 평균 3.1 나오고요 이런 스탯이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약간 저희가 좀 정신을 못 차렸던 때가 좀 많았는데 예 그래도 오늘 제가 해결을 했으니까 오 멋있어요 제가 사실이니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에코로 돌아와도 좀 완막을 했는데 팀에서 중간에 에디스 선수가 뭐 비슷한 공격대 에코 썼는데 이게 또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원래 에코를 이제 도라도 같은 경우는 에코를 에코가 좋은 맵이라서 이제 뭐지
제가 앱을 했는데 계속 앱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미드타운 같은 데는 풍부라도 쓰는 맵이 있어가지고 수학 때문에 이제 제가 트레이너를 받고 일정이 앱이랑 풍부라로 맞출 예정이었는데 예. 네. 오늘 느낌 좋아. 얼굴 표정이 약간 좀 지금 장난꾸러기 그런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델러스 하면 또 후반에 이미 뒷심 좋은 모습 작년에 챔피언 했었고요. 이제 슬슬 10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델러스 모습, 그리고 원래 델러스 표현이 보여주던 그런 모습, 이제 한 10월쯤에 맞춰서 완벽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안 될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냉철한 판단까지 더해주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드리머즈고요. 현재 지금 공동 1등이에요. 리그 동부. 제 승점까지 네. 똑같은데 서울 임페르날과 이제 다음 주에 만나거든요. 뭐 선전포고라든가 혹은 서울 임페르날의 경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임페르날 때 경기에서 레그 선수를 납작하게 불러줘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다이어트까지 그냥 시켜주겠다. 마음고생하면 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윈스턴을 한 10대 싸면 제가 생각해도 경기 끝나면 1kg 빠질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많은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데 응원해주셔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인터뷰를 할 힘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델러스 피어의 오늘의 PO팀 스파클 김명환 선수였습니다. 힘들만 해요. 그 정도 집중력으로. 근데 그건 맞아요. 한 번은 노댓을 됐죠. 네. 그리고 사실 트레이서로 부착하는 거 정말 힘든데 그 얼마나 집중해서 부착했어요. 맞아요. 마지막 싸움도 김명환 스파클 선수 덕분에 이겼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경기, 오늘의 이제 준비된 마지막 경기고요. 현장 경기 진행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준비된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